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회선 중에서 회선 교환 방식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직전 시간에 이런 회선에 대해서 전용과 교환으로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 그리고 회선 교환 방식과 축적 교환 방식까지 간단하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선 교환 방식을 설명을 드리고, 이 회선 교환 방식을 공간 분할이랑 시분할로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다시 한번 공간 분할에서의 단일 다단, 그리고 시분할에서의 TDM 버스 시간 슬롯 시간 다중화로 나눠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선 교환 방식은 교환기를 이용한 물리적인 접속으로서 기억 장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억 장치를 사용하는 방식은 축적 교환 방식으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 전파 지연이 가장 짧습니다. 직전 시간에 저희가 이런 교환 기술의 성능 비교 지표를 배워봤는데 그중에 전파 시간이라는 것도 있었거든요. 이런 전파 시간은 교환기에서 다음 교환기로 가는데 걸리는 시간인데 이런 시간이 가장 짧습니다. 그리고 연결이 한번 되고 나면은 1대1 방식으로 실시간 통신이 가능하고 일정한 전송률을 제공해 주다 보니까 동일한 속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을 뒤로하고 단점은 경로 확보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번 연결이 되고 나면은 전용 회선처럼 가장 빠르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 경로를 미리 확보해야 되고 축적 교환과 비교를 했을 때 전체적인 시간이 더 깁니다. 접속 회선이 독립적이고 다른 단말은 상대적으로 이제 기다려야 되겠죠. 독점이 돼 있으니까. 비용이 비싸고 전송되지 않는 동안에도 접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회선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코드 속도가 다른 단말과는 통신이 불가능합니다. 서비스로는 음성 전화망을 들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고 드린 대로 지금 이렇게 회선 교환 방식을 설명드렸고 공간 시분할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분할 방식이란 건 경로가 공간적으로 분리된 것, 시분할은 시간적으로 분리된 걸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징을 보시게 되면 음성전화 회선망 이용으로 저속의 데이터 전송이 효과적이고 음성용으로 데이터 전송을 할때 오류율이 높습니다. 접속 시간이 길고 저속의 통신을 하고 속도 코드 변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분하는 데이터 전용 교환 회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회선에서 공간 시분할까지 봤고 이런 공간에서 단일 다단 그리고 시분할에서 TDM 버스 시간 슬롯 그리고 시간 다중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에 단일 다단이 있는데 단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크로스바 매트릭스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력 회선과 출력 회선의 고비 교차점의 개수 이런 교차점의 개수를 말하게 되고 장점은 연결 시에는 지연이었고 완료 시까지 지속이 됩니다. 단 이런 교차점 중에서 출력 회선 수만큼만 실제로 이용되다 보니 비효율적일 거고 대규모 시스템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교차점이 고장나게 되면 의존되어 있는 다른 장치도 연결이 어렵습니다. 이런 단일 교환의 단점을 보완한 방식이 다단 교환 방식이 되겠습니다. 장치 간의 연결 경로를 하나 이상을 만든 그런 방식이고, 장점으로는 입력선을 분할해서 단말 간의 연결을 경제적으로 수행합니다. 교차점의 수가 줄어들고 크로스바 이용률이 높습니다. 단점은 상대가 통화를 하는 중이 아니더라도 중간에 회선이 없으면 연결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어하는 체계가 복잡합니다. 시분할 교환 방식은 TDM, 버스 교환, 시간 슬롯, 상하 교환, 그리고 시간 다중화가 있는데, 전송에서는 시간적으로 분할하고 다중 신호가 회선을 공유하는 방식이 TDM 버스, 그리고 TSI라고 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시간 슬롯 상하 교환 방식입니다. 한 쌍의 슬롯을 교환해서 동기화된 시간 슬롯 열을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시간 다중화는 이런 시간 슬롯 상하 교환 방식의 문제점으로서 제한된 수만 접속을 허용하는 게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한 방식으로 다 채널을 확보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